말씀해 주시죠. 그 다큐 사랑의 주제가 이제 암 투병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.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. 그래서 좀 어머니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도 저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됐어요.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갑자기 가셨어요. 근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제 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노래 그 영상은 그래도 어떻게 보셨어요? 그거 보시고 사실 한 이틀 뒤에 가신 거거든요. 갑자기. 네. 진짜 사연이 있는 노래만큼 진짜 좋은 노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감정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가지고 저는 이 노래 너무 감명 있게 들어서 네. 예, 그래서 누가 내려가나요? 바비킴 형님.